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에게 기왕급 자전거 한 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와 함께 구경 한번 하시죠. 자, 이 구동계는 바로 로터 우노 구동계인데요. 정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거는 유압식 브레이킹 및 기아 변속인데 상당히 적은 힘으로 정말 디스크가 안 부러울 정도로 상당히 잘 잡히고요. 그 장점은 디스크에 비해서 또 엄청나게 가볍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전거의 총 무게는 정말 6.8kg 정도 나가고요. 에디먹스 사이클 영웅이 산레모 우승 기념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. 자, 굉장히 강성이 좋고요. 16년식이지만 전시된 새 상품입니다. 자, 출고 당시 프레임 가격만 490만원 육박한 그런 제품이고요. 자, MB 카본과 스텐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100만원이 훌쩍 넘는 핸들셋이 들어가 있고요. 또한 로터 세트가 아주 영롱하고 개성이 넘쳐 보입니다. 우리가 시마노나 뭐 슬램이라든지 캄파넬로 이런 거에 지겨우신 분들은 이런 세련된 로터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? 자, 200만원이 효과하는 레이놀즈 카본 밖에 너무 영롱합니다. 자, 이 자전거는 16년식으로 맞춰져 있지만 지금은 부품값이 올라서 이 정도 성능을 구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하죠. 자, 성능이나 뭐 디자인 면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자전거가 못지않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. 물론 UCI 샷도 나가셔도 돼요. 안장은 듣보잡으로 끼워놨어요. 본인에게 맞는 안장을 사용하시라고요. 자, 다른 모든 부분은 이제 새 제품이고요. 트레이드 정식 수입된 1300만원에 판매되었던 에디먹스 완창입니다. 자, 페달은 필요하시면은 중고 제품이지만 한두 번밖에 사용 안 한 거라 끼워서 드릴 생각이고요. 구미가 당기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S사이즈로 국민 사이즈 한국 표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170에서 175 추천이고요. 자, 무게는 UCI 기준 6.8kg 맞춰 나왔으니 부담없이 고개에서 기록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전거 76, 산레모 76은 특히 스프린트에도 굉장히 최적화된 제품이고요. 강성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뛰어난 데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전거로 스프린터 구간에서 약간 7번이나 우승했다 그래요. 정말 대단합니다. 소비자 가격이 1300이 넘는 기함이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500에 바로 가실 수 있는 기회, 아니 그냥 450에 드리겠습니다. 가져가셔서 올 시즌 신나게 타시고 대대손손 물려주시길. 빠이. 자, 시승식 구매 문의는 DKU8030 네이버.com